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장이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여전히 산적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주제 잡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시장 흐름을 말하는 건데요. 제한적이다, 지수가. 주도주를 찾기 어렵고 결국은 뭐 종목 장세로 대응하자, 현금을 갖고 이런 건데 항상 홍 대표님은 네. 또 다른 시각을 주시니까 일단 간밤에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좀 부담을 줬는데요. 사실은 50BP를 뭐 올해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는 연준에서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랬을 때 시장의 부담이 느끼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시장적인 어떤 신화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3월 초에 3월 달 금리 인상 0.25% 올리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좀 악화된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들의 급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디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게 되는 어떤 상황 하에서 연준에서 0.25%가 아니라 0.5%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인지하고 있던 시점에 파월 의장은 0.25%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발언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0.5%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언지를 줬던 거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은 5월 달 금리 인상을 0.5%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더 강도 높은 어떤 기축도 가능하다. 라는 발언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장중에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연준 파울 연준 의장이 시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시장은 금리를 이렇게 갈 것이니까 그에 대한 준비들을 해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시장 상황은 러시아 전쟁,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들이 급등함에 따라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올라가는 이런 어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이제 연준이 5월 달에 금리를 0.5%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시장은 추격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하고 있던 부분들 충분히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감내하고 인지하고 있던 어떤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지난번 0.25% 인상했을 때 미국 시장이 파닥을 하듯이 강한 급등을 보였고 우리 시장도 그로부터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듯이 5월 달에도 그런 어떤 수순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고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본격화된 상황 하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적합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중심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금리 인상 기조에 맞는 전략을 짜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지금 시장 자체는 어쨌든 간에 그 투자자들이나 분석하는 분들은 자신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좀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기술적인 반등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시각이 시장에 우세한데 홍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현금을 노려가는 어떤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뭐 차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카플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아무리 높여본들 현금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약화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파월 의장이 또 얘기했듯이 미국 경제가 옛날 뭐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들이 급격히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오일 파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제 단순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 쇼티 현상이 좀 더 강화됐을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투기 세력들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가격 오버슈팅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수요가 우세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본적인 베이스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상황 하에서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지고 특히 1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했고 1월 달 좀 급하게 빠졌고
2월 달에 가져가는 어떤 구간,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들을 되돌려주는 어떤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해서 주식을 팔아서 과연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주식시장을 떠나간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빠진다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거든요.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도 못 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고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줄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공략한 후에 손실이 주가가 빠지고 손실이 보는 과정 속에서 손실을 최대한 손실을 본 상태에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특히 주가가 낮아진 후에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놨다. 그리고 시장이 돌려줄 때 실제 시장을 상승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지수는 주식을 100%라는 가정하에 지수가 움직이는 건데 그 지수가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 계좌에 주식은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회복을 하니까 실제 손실을 볼 때는 손실을 보고 회복할 때는 회복을 못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단순히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의 어떤 흐름들 가지고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오히려 낮아진 가격도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나빠졌느냐. 주가 하락에 비해서 기업들 어떤 실적들이 둔화됐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좀 좋은 회사들, 괜찮은 회사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결국은 다시 회복해서 지난 고점들을 넘어서는 게 주식시장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 굳이 일시적인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라, 현금 확보해라. 그리고 그게 대응해서 주식을 팔고 뭘 할까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 특히 지난 2월 말, 2월 말, 1월 말, 2월 말에 주식 팔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일정 수준 회복하고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30%, 20%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가 팔고 난 가격보다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또다시 현금 확보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지금은 아직도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일지 모르나 이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상승의 시작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나갈 게 아니라면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여가야 되고 현재 많은 종목들이 좋은 가격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주식을 판다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저도 설문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시황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올라오면 현금을 마련하라는 건데 홍성학 대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주식을 쳐야 된다면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반하에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단순히 뭐 두 종목 중에 뭐가 시총 2위냐가 아니라 사실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도 있지만 반도체의 대장주군 아닙니까? 그 다음에 LG에서는 2차 전지의 대장주라는 측면에서 약간 어떤 주도주 경쟁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두 기업을 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그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놓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어떤 부분들 가지고 얘기들도 많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누가 2등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을 하든 SK 하이닉스가 2등을 하든 실제 시장에 있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2위를 하든 3위를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업황이 더 좋은가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업황이 더 좋은가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보다는 업황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 시가총액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높지만 자본금을 놓고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본금이 1,700억대, 1,170억밖에 안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4조에 가까운 3조 8천억 정도 자본금 규모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니까 절대 시가총액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재된 어떤 상황들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월등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월등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지금 최근에 시장의 상황이 불안정할 때 작년 11월 달 이후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시장이 리바운드가 나타날 때 가장 빠르게 돌려주는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거든요. 이들 종목들의 궁극적인 어떤 현황은 업황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고 실제 분기별 실적이 발표되는 어떤 사항을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뭐 투자 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어떤 부분들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점프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높은 시가총액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2차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 2등한다, 하이닉스가 2등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황 자체가 정말 좋구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기대치는 낮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비해서 단순히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익의 개선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대, 12만 원대 가격은 어떻게 보면 물론 SK 하이닉스가 뭐 중소형주들처럼 단기간에 뭐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지 않겠지만 내 계좌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은 확보하고 가져가야 되는 또 그런 가치를 놓고 본다면 두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LG 엔솔이 좋느냐, SK 하이닉스가 좋나 이런 이분법적이 아니라 두 회사가 속해 있는 업황, 그다음에 시장의 그 주도 가능성을 봤을 때 기업의 위치를 봤을 때 둘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네. 그럼 이제 IT 쪽에 조금 더 얘기하면요. IT 네. 그 하드웨어 쪽에 뭐 이 카메라 모듈 쪽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심텍, 네. 코리아 서큐트 기판 업체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다가 네. LG이노텍이 뭐 LG이노텍은 물론 뭐 기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LG이노텍이 상당히 주목받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네. 삼성전기 주주들은 우리 좀 비슷한 군인데 좀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IT 부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LG는 저기 LG 그 이노텍이 사상 초과를 경신한 부분 그리고 현재도 지금 그 가격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대체적으로 뭐 전쟁도 지금 계속 지배하고 있고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 시장이 불안정한 요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종목이 사상 초과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LG 이노텍의 사상 초과가 경신했던 부분의 기본 바로미터는 실적이거든요. 사업 내용은 삼성전기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LG 이노텍이 사상 최고로 경신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고 LG 이노텍은 애플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뭐 그 갤럭시 22에 대한 문제점들 뭐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벌써 소비자 판매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어떤 그런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어떤 부분들 감안한다면 단순히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를 단순하게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를 대변하는 것이고 LG 이노텍은 애플을 대변한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삼성전기보다는 LG 이노텍이 훨씬 더 다른 어떤 가격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단순히 LG 이노텍이 올라가니까 삼성전기가 올라가겠지라는 관점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LG 이노텍에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어떤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기판 업체들은 계속 좋을까요? 뭐 심텍이나 지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IT 산업의 가장 백단에 해당되는 가장 하단에 해당되는 업종이 이제 PCB 산업인데 네. PCB 산업이 좋다라는 것은 그 윗단 소위 말하는 이제 B2B 업체들 중에서 PCB를 사용해야 되는 모든 전자 제품은 PCB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특히 이쪽에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쪽 윗단이 좋다는 것은 그 윗단의 윗단까지 좋다는 얘기거든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소비재 판매량이 디바이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디바이스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실제 PCB 쪽에 반영이 되고 있고 PCB 쪽의 움직임은 단순히 PCB 쪽 종목들이 좋구나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적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시그널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작년 10월달부터 나타났던 현상이고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뭐 대덕전자, 그다음에 뭐 심텍, 뭐 그리고 코리아서큐트, 예. 인터플렉스, BH 이런 종목들, 특히 이스페타시스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단순히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는 관점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네. 수준에서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방 산업에 있는 IT 하드웨어들도 다 괜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 PCB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이게 좋아지는 그런 섹터입니다. 기대감뿐만 아니라요. 네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큰 흐름에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은데 시장에는 네네. 트레이더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빨리 네네. 움직이는 뭐 최근에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인데 네네. 로봇에 대한 코멘트도 살짝 좀 해주시고 또 투자 지금 말씀하신 거 근거로 좀 투자할 만한 섹터 종목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로봇은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한 15년 정도 전부터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요. 그동안에 로봇은 그 산업의 유기적인 어떤 유기체들이 좀 부족해서 단순히 로봇이라고 하는 우리가 미래 공상 영화에 나오는 그런 로봇을 생각했는데 일상생활 속에 그런 환경들이 구축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느덧 자연스럽게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 로봇을 떠나서
일반 서비스 로봇까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들이잖아요. 식당에 가면 서빙을 로봇이 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산업 자체가 그렇게 뭐 볼륨이 있고 뭐 그렇게 확장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확장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완성된 로봇, 뭐 뛰어난 로봇은 현재 구현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삼성이나 LG나 현대차가 로봇 산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면 그 하위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의 로봇 관련된 회사들, 관제를 만든다든가 뭐 모터를 돌린다든가 하는 이런 회사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출의 증가가 지금은 매우 미약하지만 전가적인 어떤 증가율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다른 산업보다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접근하기 너무 좋은 가격대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성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테마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산업의 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관련 주들은. 예. 예.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느 쪽이 유리하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제는 집단적으로 예전에 돈이 넘쳐나던 시기에 뭐 일종의 뭐 군중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어제 LG노텍이 보여줬던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명확하게 실적 좋은 회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명확하게 실적 좋은 회사들이 움직이고 난 후에 그 이후부터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시장 상황의 시발점은 지났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의 증가가 분기마다 혹은 사실 분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연간 기준으로 매출의 점프업이 나타나는 회사들, 영업이익은 사실 좀 둔화된다 할지라도 매출의 점프업이 나타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은 조금 투자자들이 여전히 좀 불안하고요. 뭐 악재가 많고 조금 마음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좀 쫄려 있는 상황인데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예. 주셨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홍성학의 장중 일기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